언니 혹시 모영광 알아요? 어, 대박. 우리 아파트 모영광 알아요? 뒤에 모영광의 할머님이세요. 아, 모영광의 외손주. 그러니까 이 인형 그걸 하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손주를 계속 찾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하셨거든. 맞아요. 야성이랑 언니 이거 기억나요? 이 사진? 저희 아파트의 동네예요. 저희 동네예요. 우리 그러니까 동네. 부산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사건이거든요. 10년 전이니까. 애가 없어진 것도 큰일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애를 임신하셨대. 근데 계속 허위 전화 오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대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유명했죠. 아이고. 자, 이렇게 좀 사연이 굉장히 깊어서 네.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어르신 말씀 중에 초등학생, 초등학교 가서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초등학생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해보고 싶다고 했던 거를 우리가 한번 개척을 해보자고. 그래서 사실 이제 인형극만 하면 또 그러니 아이들을 위한 또 어떤 간식을 또 해주실 수 있는 애기들은 뭐 과자 주면 뭐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하니까 김옥자 할머니께서 마술을 하셨다고 그래. 마술팀 좀 불러갖고 좀 약간 뭔가 재능 기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언니. 네. 네, 마술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마술팀을 좀 초청을 해서 뭔가 재미난 어떤 마술들을 좀 보여주면 안 될까 해서. 해드릴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할게요. 시너시버 인형 극단 아이키퍼가 함께하는 어린 인형극. 멋진 공연을 위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. 기획들을 찍는지 볼 수 있게끔 빨리. 그리고 우리도 사진 찍어서 같이 올릴까요? 이거 할 때? 지금? 지금? 사진. 얼굴이 좀 좋아요. 우리 한 번도 그게 안 해봤는데. 이거만 보이지?